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 서울은 35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한풀 꺾일 텐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구브라 캐스터 나오십시오. 네, 6월 날씨가 맞나 싶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한데도 피부에 닿는 공기에서 벌써 뜨거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도 한여름 못지않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35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춘천과 전주가 34도, 대전과 광주 35도가 예상이 됩니다. 뜨거운 햇볕 때문에 더욱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겠고요. 폭염은 내일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꺾이겠습니다. 내일 비의 양은 제주도에 10에서 40mm, 충남과 남부지방에 5에서 20mm, 충북은 5mm 내외가 되겠고요. 모레 수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주 후반에는 예년 이맘때 여름 날씨를 보이겠고요.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관리는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